안녕하세요. 뉴스원 배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역성장하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유튜브 주제로 휠라를 선택했습니다. 가끔 휠라가 어느 나라 브랜드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휠라의 탄생지는 이탈리아가 맞는데 휠라 코리아가 2007년에 본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토종 기업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휠라가 뉴트로 트렌드를 잘 살리면서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엄청 많이 끌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라 코리아의 또 다른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1년에 타이틀리스트 등을 보유한 이제 아쿠시네트를 휠라가 미래 에셋하고 같이 인수를 했더라고요. 사실 타이틀리스트가 골퍼들의 로망이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휠라가 약간 K패션의 격을 올렸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매출 추이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2016년에 매출이 9,600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2조 9천억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사실 이런 불경기에 이렇게 매출이 3배가량 뛰는 기업이 흔치 않죠.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성공 비결이 아마 디자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휠라가 어글리 슈즈에 이어서 야심작으로 데일리 조거 휠라 자마를 내놓는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품 이름이 휠라 자마라고 합니다. 이게 데일리 조거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기능성 있게 편한 신발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해요. 휠라 하면 원래 이런 어글리 슈즈 제품을 좀 많이 출시했는데 이번에 좀 색다른 시도를 한 것 같아서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코트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제품은 코트랑도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좀 이번에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이 신어보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밑에가 뭔가 되게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발이 아플 것 같지도 않고 아예 하얀색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코트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가 원래 235인데 240을 신었거든요. 근데 크다는 느낌이 안 들고 엄청 편하게 걸어 다니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블랙 색상은 이제 남자분들이 그 좀 신기 좋을 것 같은 색상이고 이렇게 휠라의 좀 상징성이라고 해야 되나? 레드랑 네이비 색깔이 들어간 하얀색 운동화 수도 있어서 이런 포인트를 줘서 신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원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매장에 와서 제품을 직접 만져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신어도 보고 직접 눈으로도 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휠라 너무 잘 보고 갑니다.